여든 하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. 안 힘드세요? 지금 몇 시간째인데? 원하는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그릴 수 있고 그럼 그것도 이상 좋을 게 뭐 있어요.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리도 그림에 푹 빠지게 된 걸까?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가로서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.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은 내려놓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절. 이래가 안 되겠다. 내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주로 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림이었는데 그중 인물화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림에 얻는 기쁨 때문이었다고. 선물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죠. 굉장히 기뻐합니다. 네.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했는 일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하는 이걸 느낍니다. 그러면 누구라도 할만한 일이죠. 누군가에게 그림을 선물하면 더 크게 돌아오더라는 감동. 그 재미에 할아버진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붓을 내려놓은 적이 없단다. 다음 날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들여 그림을 포장 중인 할아버지. 선물하실 건가 봐요. 좀 보여주시면 안 돼? 아니, 이게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기인데 남이 먼저 보면 안 돼요. 어째 주는 사람이 와. 더 설레 보인다. 와. 그렇게 오늘 할아버지의 정성을 선물받을 주인공은? 모델이 좋아서 작품들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. 감사합니다. 정말 기쁘겠어요. 표정이 궁금해요. 어때요? 감탄사 영화가 좋은데요? 네, 완전 진짜 감동이에요. 지난번 거리에서 모델을 서줬던 그 아가씨.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실 줄 아셨어요?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. 그냥 이게 사진 몇 장 찍는 거라서 그냥 했는데 정말 이렇게 깜짝 선물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. 그림을 받은 사람의 감동이 할아버지에겐 더 큰 선물이다. 할아버지 꿈이 있으세요? 꿈? 바로 이런 일이 꿈이야. 네.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욕심 같아서나 대구 시민들 다 그리고 접습니다. 대구 시민들 전부 다? 그럼요.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생각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어내는 이해호 할아버지.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. 그래. 저 누구예요? 그래. 유인이신가? 소피 학생. 왜요? 이 그림 보고 학생? 꼭 연락줘요. 내 핸드폰 번호는 010. 여기 핸드폰 번호 말씀하시고 말이죠. 정말 많이요. 그럼 안 돼요. 그래요. 방송국을 통해서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. 소피 학생. 2113-3333으로 꼭 전화 주이소이. 매일 아침 이 길을 나섭니다.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. 할머니시죠? 아가야부로. 우리 아가야. 손주부로 가시나 봐요, 아가.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얼굴. 많이 나야 돼. 벌써 8년째 단 하루도 걸은 적 없다는 할머니의 외출도. 근데 할머니들이 손주 많이 봐주시잖아요. 손이 또 많이 아파하세요. 이게 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. 근데 불편하신 것 같아. 아가야 나 보고 싶었어. 할머니가 들어선 곳은 한 병실. 그곳에는 머리 한쪽이 움푹 패인 한 남자가 있었다. 얼마 입었지? 어이구 많이 보고 줬구나. 우리 아가야. 아가야지. 꽤 심각해 보이는 한몰 부위. 네, 어머니 머리는 왜 이렇게. 아이고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.
머리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누가 일어났어? 아가야를.